저희 부산 MBC가 마련한 신년 기획 보도 희망 2019 다시 뛰는 부산 순서입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물류의 심장인 부산항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부산항은 올해도 환적 화물을 적극 유치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이른 아침,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선박들이 부산 신항을 드나듭니다. 북측 컨테이너 부두의 선석 10곳엔 선박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선박이 부산항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가 채 안 되지만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내립니다. 대한민국의 물류가 모이는 곳 부산항. 우리나라 컨테이너 4개 가운데 3개가 부산항을 거쳐갑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지난 밤부터 시작된 하역 작업이 아침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24시간 쉴 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부산항 물동량 목표는 2,250만 개. 지난해 2,167만 개보다 83만 개, 3.8% 늘렸습니다. 부산항이 지리적이나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수혜를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산항의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환적화물 유치는 올해 더 활성화됩니다. 환적화물 한 개의 경제적 효과는 15만 원. 지난해에만 1조 7천억 원의 부가 가치가 창출됐습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거점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다양한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되는 건 중국 항만의 성장입니다. 수출입 화물이 무섭게 늘고 있는 데다 항만 자동화 시설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국적 선대의 선복량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북중국 항만들의 항만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그 두 개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부산항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 확장 공사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서쪽 2의 5단계 부두는 매립 공사와 함께 추가 확장을 위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자동화 시설이 전면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2년 뒤 개장을 앞둔 남쪽 2의 4단계 부두는 올해 막바지 매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시설물 공사에 들어갑니다. 부지를 매립하는, 성토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매립재 확보에 약간 어려움을 사업자가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차질 없이 매립재를 확보하도록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물류 심장인 부산항.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고 글로벌 항만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365일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